여보세요. 어, 형 어디야? 네가 어디면 뭐 찾아올 거야? 아, 어딘데? 형 어딘지 뭐가 왜 궁금한데? 도대체 네가 정체가 뭔데?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? 아, 형. 야, 진짜 형이 이번에 나한테 진짜 제일 소중한 사람인 거 내가 이제 느꼈다. 왜? 형, 나 진짜로 지금 개그맨 중에 형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거거든? 뭔데? 무슨 일인데? 아,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기분이구나? 아, 기다려봐, 형. 내가 지금 카톡을 뭐 좀 보내줄게. 뭘 보내는데? 장난치라 그러지, 또. 아, 무슨 장난을 쳐. 기다려봐. 장난치면 나 이거 곤란해. 형, 카톡 봐봐. 이게 뭐야? 니 결혼해? 아, 나 형 따라간다, 이제. 아니, 형. 결혼을... 진짜야? 아, 진짜지. 지금 약... 모바일 청첩장 나오기도 전에 형 제일 먼저 준 거야, 지금. 아이고, 나한테 왜 줘? 뭘 왜 줘야? 청첩장이니까 주지. 너 그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다 인사했어? 아, 다 했어. 다 하고 원래는. 왜 이렇게 빨리 해, 근데? 왜 이렇게 빨리 해?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해? 왜 이렇게 급하게 해? 아니, 가족끼리 원래 이렇게 하려고 스케줄 했다가 그날이 그 식장 딱 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준비 다 돼 있고 하니까. 너무 빨리 했는데? 나 2주면은 잠깐만. 이거 잠깐만. 2주 넘으면 이거 나 이거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거 나 이거 나 이날 일 있는데? 어? 나 이날 저기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? 아, 장난치지 말고, 형. 형, 진짜, 형, 제일 먼저 초대하는 거라니까, 나 지금. 다른 날 하면 안 되나? 어? 다른 날 하면 안 되나? 아, 형, 장난치지 말고. 아, 또 장난치네, 형. 아, 장난이 아니고, 진짜야. 나 이거, 나 와이프랑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획 세워놓은 건데, 이거. 뭐를? 여행. 아, 2월 19일, 그니까. 그래, 2월 19일 날. 아, 뭔 개 소리야, 또. 아, 또 안 오려고 또 뺑기 쓰는 거지, 형. 아, 또 장난쳐, 이씨. 형, 나 진짜. 이날 봉투 좀 받아줘, 형이. 봉투가 나 말이고, 내가 지금 여행을 가야 된다니까, 짐을 싸서. 아, 뭔 소리야, 그게 또. 아니, 2주 전에 결혼식 얘기해주는 건 뭔 소리야. 아, 신소리 하지 말고, 형. 형 와서 봉투 받아야 돼. 나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 돼. 어? 안 된다고. 아, 뭐가 안 된다는 거? 내가 형 결혼식이나 내가 그때 안 갔어? 제주도니까! 제주도에서 결혼을 해, 그럼, 씨! 그럼 봉투 받을게! 제주도 어디까지 예약했는데? 비행기! 아, 그 뭐 비행기 그 다 취소해. 숙소랑 뭐. 지금 다... 어떻게 취소하면 다 위약금이고 네가 위약금 내줄 거야! 내줄 거야! 숙소도 예약했어? 내 시간 어떻게 해줘야 하자? 형 숙소도 예약했어? 숙소 다 예약해! 아, 왜 이래! 아, 형 또 장난치지 말고 와서 좀 봉투 좀 받고 해. 아, 장난이 아니라 진짜야. 나 이거 진짜. 아, 이거는 진짜. 근데 네 결혼이 우선이긴 한데. 어. 이거는 아니야, 진짜. 왜냐면은 내가 여행을 간다니까. 너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자빠졌어. 아, 그럼 형 안 온다는 거야, 지금? 내 결혼식에? 아, 갈 거야! 올 거야? 몇 시에 갈 건데? 아침 7시에! 무슨 아침 7시에? 나도 제주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! 아, 무슨 제주도로 가? 어차피 그날 못 가는 거지, 뭐, 내 결혼식 오면은. 아니, 왜 날짜가 그날 잡았냐고! 나도 이거 지금. 내가 결혼하는 거 형한테 허락 맞고 날짜 잡아야 돼? 형이 뭐 우리 부모님이야? 아, 장난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할 거야? 갈게! 아, 근데 주기가 안 돼, 씨! 봉투 받아서 내가 봉투 다 내 주머니에 넣어서 도망갈 거야. 아, 장난치지 말고 형 와서 봉투 좀 받고. 이미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해놨어, 지금 형. 안 가. 아, 장난치지 왜 그래, 형. 동생이 안 된다고. 아, 내가 생일이 아니고 결혼인데. 아, 그러니까 여행 안 간다고. 네 결혼식 갈게. 뭐 장난하나. 잠깐만. 그럼 나 여행 언제 가? 아, 형 알아서 해. 무슨 여행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. 결혼식은 그날 하루뿐이라고. 근데 너 신혼여행 언제 가는데? 뭐? 신혼여행 언제 가냐고? 수요일 날 언제 가냐고? 신혼여행 언제 가냐고? 아, 이거 끝나고 갈 거야. 결혼식 같이 가. 신혼여행을 어떻게 같이 가, 형? 장난치지 말고. 아, 그럼 제주도 다 취소하고, 거기 숙소 다 취소하고, 그럼 나도 이제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, 나도 좀 그렇지 않아? 아이, 그걸 취소해야지.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무슨 숙소 타령하고 있어, 이씨. 형이 제주도 갈 때인데 왜 제주도 결혼 타령하고 있어? 형, 진짜 내 결혼식 안 오면 형 제주도 가야 하면 형 저승으로 여행 갈 줄 알아. 어떻게 할 거? 갈 거야. 올 거야? 어. 뭐 여행 다 예약해놨다며. 아... 니나 연맥이냐? 아, 연맥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야? 우리 부모님이 날짜 잡아주신 건데, 그날? 그래? 어떻게 갖고? 좋은 날짜 잡으셨는데? 그러면은, 아, 결혼식은 끝나고 하루를 미뤄야겠네. 아, 짜증나. 너 결혼 한 번만 할 거지? 한 번만 하지, 형. 또 왜 또 그래? 또 벌써 죄를 뿌려.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면 나 골치 아파. 아, 올 거야, 근데 진짜로? 갈게. 어? 갈 거라고. 아, 왜 X인데 자꾸! 한 번 얘기하면 한 번에 들어 알아들어! 자꾸 왜 똑같이 한 번 번복하게 해, 사람들 미치게! 형, 그러면은 지금 숙소 취소하면은 어차피 100% 환불이니까 취소해. 아, 진짜. 안 올 거야, 그래서 결혼식장? 결혼식 간다고! 몇 번이! 올 거지? 갈 거야. 알았어, 형.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형, 숙소 일단 취소해. 빨리. 짜증나, 진짜. 아, 형. 어? 취급은 안 된다. 아, X를 하지 마, 형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
어, 형, 취소했어? 취소했어. 뭐, 다 취소했어? 다 취소했지. 그럼 어떡하냐. 아, 진짜. 아, 위약금 얼마 냈는데, 형? 위약금 내가 줄게. 아, 뭐, 위약금이야. 아. 아, 다음에 놀러 가면 되잖아, 여행은. 아, 진짜 이거 놀러 가려고 진짜 몇 달 전부터 잡은 건데, 이거 다 취소했어. 아, 아 형, 나는 결혼식을 34년을 기다렸어. 아, 형은 몇 달이잖아. 아, 그래서 취소는 안 되겠지? 아 왜 생색을 내 또 아 짜증나게 아 짜증 안 낼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짜증나고 그러니까 왜 짜증을 내냐고 지금 결혼하는 사람한테 지금 청첩장도 또 기분 좋게 받아야지 그거를 알았어 기분 좋게 할게 기분 좋아 지금 좋아? 어 좋아 지금 신났어 축하해 고마워 형 근데 그래도 근데 내 동생 형. 결혼하는데 내가 여행 따위 여행 가는 게 중요하겠냐 아, 아 이거 정말 지금 봤네 형 아, 형 제주도 가도 되겠다. 이거 12월 19일인데 2월 19일로 인쇄됐네. 어? 뭔 소리야 이게? 아니 날짜가 이거 12월인데 야, 아, 이게 뭔 소리냐고? 앞에 1이 지워졌네. 아, 그러니까 어? 잘못 보낸 거 뭐냐? 아니 청첩장이 잘못 나왔어요. 형. 아 취소 아직 안 했지? 아 취소했다고 얘기했잖아 방금. 내가 취소 얘기했다고 몇 번을 얘기했냐 너한테? 아 어? 취소 됐어? 취소 안 되냐는 내가 취소를 했다고! 아 형 그럼 12월 19일인데 어떻게 그러면 아 진짜 머리 아파야 나 아 형 괜찮아? 나 지금 머리 터질라 그래 형 괜찮아? 나 X 야 끊어 형 제주도 빨리 다시 예약해 형 왜 이렇게 웃어? 형 왜 그래? 괜찮아? 형 2월 19일 아니야 2월 19일 날 형 제주도 가면 돼 형 잘 놀다 와 고마워 형 이 청첩장 그냥 내가 포토샵으로 만든 거야 여보세요? 형 진짜 괜찮아? 그 취소한 거 괜찮아? 아 진짜 다시 예약해 다시 예약하면 되잖아 형 왜 그래 또 취소 안 했지 너 어? 진짜 취소 안 했어? 아 사실은 취소하려다가 형 왜 안 올라 그랬어 내 결혼식? 아니야 안 올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좀 양보하려 그랬지 난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